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일 막을 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정부의 배려와 관심은 가장 부족한 대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중앙정부 인사는 문화체육부 조현재 제1차관이 전부였습니다. 장애인 선수들 당사자로 보면은 정말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조금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애인 체육이 좀 많이 더 커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관심이 없어서 안 왔더라기보다는요. 뭐 국회가 개원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일정들이 급변하게 돌아가는 국가 정책들이 많아서 사실 오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 없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저희 2차관님께서 지금 공석이시기 때문에 역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엔 대통령이, 생활체육대축전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해왔습니다. 2년 전 대회까지만 하더라도 담당 장관이 개회식을 찾았고 과거 대회에는 국무총리까지 함께했던 것을 비교하면 장애인체육대회의 오늘은 분명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부에서는 직원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과 문화체육부 사이의 갈등이 최근 장관 불참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이제 개막식이나 하다 보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부, 또 시정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됐으면 참 좋겠는데. 정부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늘 강조하지만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부는 대회 이튿날 대부분의 인원이 서울로 철수해 장관 불참에 이어 또 한 번의 소외감을 안겨줬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